만나서 지랄하다가 인제와 그놈 만났지? 성남이놈 말이야. 그놈이랑 더 놀다 자고 오지. 어찌 벌써 와? 도대체 당신이란 사람은 무엇으로 생겼소? 왜 입에 술만 댔다 하면 생사람을 들벗고 못 살게 해요? 어? 아이고 참말로 죽겠네. 눈으로 보면 몰라 장에 갔다 온 거? 인연아, 장날 핑계대고 나가서 그놈 만나고 온 거 아니여. 나가 그놈하고 살아. 상여 소리. 지연이 박종식. 설 대목이었다. 세배가 설날 큰 행사였을 때처럼 설빔을 많이 준비하지는 않아도 분가를 한 자식들이나 딸 식구들이 오면 먹어야 할 음식을 마련해야 했다. 또한 명절이라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술상이라도 차려올려야 살림하고 사는 집이라 여길 수 있으므로 필히 대목상을 보아야만 했다. 누구 하나 그런 대소사에 마음 쓰는 사람이 없으니 그녀가 집안 밖길을 거의 혼자 책임지고 처리해야 했다. 젊어서는 호된 시집살이로 심신이 어스러지는 고통도 군말 없이 감내하며 살아왔다. 70이 다 되도록 살아오면서 몸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음 편히 사는 날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녀가 시집살이를 할 적에는 며느리들에게 고달픈 시집살이 시키지 않으리라 다짐도 했었다. 그런데 운명인지 팔자인지 며느리를 얻을 쯤에는 시집살이 시키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며느리 시집살이를 살아야 할 세상이 되어버렸다. 한 집에 사는 넷째 며느리는 미장원에 나간다고 집안 살림은 물론 끼니도 시어머니인 그녀가 책임져야 했다. 손자를 키워내는 것도 시어머니 몫이었다. 이래저래 시집살이 면할 길은 가망없어 몸은 하루가 다르게 삭은 나무 덩어리 되어가고 있었다. 1. 서리태 한 말, 금고추 열 근, 마른 취나물을 가지고 읍내상을 나갔다. 군내 버스가 하루 세 번 다닌다. 오전 10시, 두 번째 차가 30분쯤 늦게 마을에 들어왔다. 읍내까지 40리나 되는 깊은 산골 마을이라 버스가 제 시간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굽이굽이 산자락을 감고 돌아 10리쯤 빠져나가야 평탄한 들다운 들이 보인다. 읍내가 10리 정도 남은 광사리 마을을 지나갈 쯤 근년에 보기 드문 꽃상여가 노자를 지내고 있었다. 20-30년 전만 해도 장례를 치를 때는 을의 꽃상여로 운구했는데 요사에는 꽃상여 보기가 흔치 않다. 상여를 운구하다 자마를 만나면 상여꾼들이 길을 막고 상여에 노잣돈을 걸어야 통과시켜 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노인들이어서 그런지 그냥 길을 열어주었다. 노제를 마친 상여가 출발하고 있었다. 먼저 선소리꾼이 요령을 흔들며 가라앉은 느린 소리로 가나 무어 라고 먹이며 상여 앞머리를 잡고 일었을 때 상여꾼들도 같은 음소로 가나 무어 하며 뒷소리를 받으며 상여를 어깨에 들어맨다. 상여 소리는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 가락이나 가사 내용이 그 지방의 슬픈 정서를 담아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순창 지방은 남도와 접경지여서 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탓에 판소리 슬픈 가락이 잘 녹아 있다. 서편제 가락의 진양조로 시작해서 점점 빠른 가락으로 진행되어 운구가 된다. 순소리꾼이 매기는 앞가락의 절창에 상여꾼들의 뒤가락의 합창이 화음을 이루며 중음천으로 파고드는 소리에 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나이든 상여꾼들일망정 옛가락이 그대로 묻어나와 듣는 사람들마저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녀도 꽃상여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심정이 젖어오며 눈물이 핑 돌았다. 먼 산을 바라보며 겨우 눈물을 삼켰다.
광사리 마을 옆 동산의 겨울나무 숲은 유난히도 푸르렀대. 상여 소리가 잦은 머리로 바뀌어 선소리꾼의 앞소리가 멀어지며 들려왔대. 열두발 상두꾼아 발맞추어 운상하소. 넘자 넘자 어화 넘자 어이가리 어화 넘자. 앞에 사람 땡겨주고 뒤에 사람 밀어주소. 넘자 넘자 어화 넘자 어이가리 어화 넘자. 대산 줄령 험한 길은 상두꾼아 언제 갈고. 넘자 넘자 어화 넘자 어이가리 어화 넘자. 상여 소리가 끊겼다 이어졌다. 바람결에 소나무 숲속으로 잦아들면서 인생의 무상함이 차창틈으로 들어오는 바람보다 더 싸늘하게 그녀 심장을 스쳤다. 한때는 꽃상여를 타고 저승길을 가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꽃상여 타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그런 소원조차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이 무척 애처롭게 여겨졌대. 밤새 시달리다 왕복 80리 길을 다녀왔으니 심신이 지쳐 풀죽은 삼베바지가 되었다. 어제 별 볼 일 없이 면 소재지를 다녀오면서 만취가 된 만성은 밤새 집안 식구들을 들볶아 댔다. 그는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2-3일간을 밥 한 술 뜨지 않고 조정을 부리다가 기력이 다 빠져야 술잔을 놓는 버릇이 몸에 배어 있었대. 그녀는 아침을 그른 채 시장에 갔었대. 만성은 그녀가 시장을 다녀왔을 쯤 어제 들고 들어온 큰 소주병 하나를 거의 비워가고 있었대.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다가 능숙맞게 어머니를 부르며 울기도 했다. 그러면서 술이 깰만 하면 마시고 또 마시는 것이었다. 장을 다녀온 그녀를 보고 물듯이 개처럼 어르렁대며 시비를 걸고 욕을 퍼부으며 부활을 질렀다. 아픈 곳을 송곳으로 찌르듯 미운 소리를 해댔다. 어느 놈 만나서 지랄하다가 인제와 그놈 만났지? 성남이 놈 말이야. 그놈이랑 더 놀다 자고 오지 어찌 벌써 와? 혀가 꼬부라져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욱질러 댔다. 아무리 미운 소리나 조정을 부려도 무대꾸가 상책이었다. 그러면 제풀에 지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밤새 시달리다 시장까지 다녀오느라 지친 심신에 대꾸를 안 하려고 했지만 모른 척 무대응하기엔 너무 원통해 치미는 부활을 참을 수 없었다. 옛날 같으면 70까지 산다는 것이 드문 일로 축복받을 삶이었다. 그러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괴롭고 한많은 세월이었다. 부부라고 오순도순 정한 분을 나누지 못하고 시달렸던 세월이 한스럽기만 했다. 도대체 당신이란 사람은 무엇으로 생겼소? 왜 입에 술만 댔다 하면 생사람을 들보고 못 살게 해요? 어? 아이고 참말로 죽겠네. 눈으로 보면 몰라 장에 갔다 온 거? 앙칼진 목소리로 턱 밑까지 다가가 대들었다. 다른 때는 별 소리를 다 해도 죽은 듯이 듣고만 있던 그녀가 갑자기 달려들어 대꾸를 하자 그도 적잖이 놀랬다. 이년아, 장날 핑계대고 나가서 그놈 만나고 온 거 아니여. 나가 그놈하고 살아. 하고 머리채를 잡아채려 했다.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또아리 내팽개치듯 뿌리쳤다. 만취 상태인 만승은 휘청거리며 뒷문 옆 구석으로 나동그라졌다. 이년 보아라. 이제 네가 날 저 넘어뜨려. 어디 한번 해보자. 버둥거리다 일어나더니 뒷문 고리에 걸려있는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대. 목조 네 칸 한옥으로 부엌 한 칸 안방 그리고 마루판자 광과 그 너머 머리방이 있는 집이었대. 세 평 남짓한 안방은 도배지가 퇴색되고 쥐 오줌으로 얼룩져 있었대. 방 윗목에는 그가 조정을 하면서 던지고 부수는 바람에 문짝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헌 옷장이
이들 부부의 삶을 증명하고 있었대. 좁은 방이라서 방망이를 휘두르면 피할 수 없이 맞는 수밖에 없었대. 도랑물 건너뛰듯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와 버렸대. 참으로 억울하고 분했대. 빈말이라도 수고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행패를 부리며 방망이로 두들겨 패려고 덤비대니 이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았대. 다른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며 서로 위로하고 다독이며 살아가는데 정신병자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술조정과 행패로 날밤을 지새니 지옥가도 진배 없는 삶이었대.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술조정을 하다가도 시어머니가 보이면 조심을 했다. 지켜지지 않는 다짐이지만 술이 깨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도 하면서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기도 했다. 해는 위연위연 솟아나로 기울고 병색 짙은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였다. 앞산 큰 바위 밑에서부터 산그늘이 마을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대. 겨울 해는 꼬리가 없어 넘어가면서 어두워진다. 함께 사는 넷째 상룡이 내외는 술만 마시는 아버지를 피해 집에 없었대. 평상시 같으면 저녁 준비가 늦었다. 그러나 그녀는 저녁 밥할 정신도 없고 할래야 할 수도 없었다. 시장에 다녀온 입성 그대로 쫓기듯 대문을 빠져나왔다. 해그름에 묻어온 쌀쌀한 한기가 가슴을 파고들어 떨리기 시작했다. 나갔던 사람도 집을 찾아 들어오는 시간인데 대문을 나서고 보니 갈만한 곳이 마땅찮았다. 이웃집으로 들어가자니 창피하고 길거리에 서 있으리니 빈속이라 몸이 떨려 참으로 난감했다. 아무 생각도 목적지도 없이 헛발길 하듯 휘청거리며 동구박 속으로 걸어갔다. 2. 그해 겨울은 일찍 찾아왔다. 김장까지 마쳤으니 걱정은 없지만 뒷산 정상에 눈발이 비치더니 어느새 석 달로 들었으면서 눈이 쌓여 외지 출행이 퍽 어려웠다. 워낙 깊은 산골이라 눈이 쌓이면 겨우내 눈 속에서 살아야 했다. 순의 나이 겨우 16이었다. 언니 둘이 있었으나 열애 전에 출가하여 환갑이 다 된 홀아버지와 그녀 둘이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12살 때 돌아가셔 3년상을 마치고 복을 벗은 지 겨우 1년 남짓 지났다. 아버지는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어려웠다. 그래도 여름에는 증세가 완화되어 텃밭 정도는 아쉬운 대로 가꾸었지만 겨울이 되면 병세가 심해져 안전병이 생활을 하다시피 했다. 섯 달로 접어들면서 추위는 더해가고 눈이 자주 내려 산중설경은 은둔의 세계였다. 그 험한 눈길을 헤치고 중매 할멈이 찾아 들어온 것이다. 이제 겨우 16 기민머리 소녀였다. 가문 좋은 사리가 나섰으니 시집을 보내라고 그녀 아버지에게 사정을 하는 것 같았다. 중매 할멈이 돌아간 뒤 그녀는 아버지에게 간곡히 호소를 올렸다. 아버지, 제 나이 이제 겨우 16이요. 제가 어떻게 시집살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거동도 어려운데 혼자 사실 수 있겠어요? 저 시집 안 갈 테니까 그 할머니 다시 오면 못한다고 탈탈 털어버려요. 중매 할머니 거의 날마다 점심만 먹고 나면 찾아와 아버지를 졸라댔다. 진내 김씨라고 하면 이 근방에서 다 알아주는 집안 아니요. 흠이라면 살림이 좀 넉넉하지 못한 것이 흠이지요.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마음씨 또한 너그럽기로 소문이 나 있어 어린 며느리 딸처럼 생각하고 살 것이요. 총각이 일을 그렇게 잘한대요. 혼처로서는 놓치기 아까운 자리요. 이렇게 닷새간을 쫓아와 물고 늘었었다. 아버지는 더들무시 승낙을 해버렸다. 성사가 안 될 일이 그녀의 뜻과는 상관없이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서유세기 전에 혼례를 치러야 한다며 섣달 16세 날로 혼사날이 정했었대. 20리 조금 넘은 길을 이인교 작은 가마를 타고 시집길에 올랐대. 어린 새색시를 가마 속에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려 납시되듯 실려갔대. 목이 터지도록 울어봐도 소용없이 서러움만 더했대. 아래 대박골 마을 앞 냇물을 건널 쯤 울음이 멎었대. 아무리 생각해도 도살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송아지 같았대.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어린 나이에 시집살이를 어떻게 견디어내며 더욱 오빠나 동생 하나도 없이 남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두렵게만 생각되었대. 어느덧 시댁 앞에 이르렀는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대. 잠시 멈추어 서 있을 때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가마 지붕에 무엇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대. 새색시 가마가 집안으로 들었을 때 잡귀를 쫓는다는 풍습에 따라 명시를 뿌려 던지는 것이었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에 쓰는 맞방망이질을 하고 긴장과 부끄러움이 오금을 옥죄이며 피가 역류하는 듯 얼굴이 화끈거렸대. 가마채를 마루 끝에 대면서 가마문이 열렸대. 문을 열어준 사람은 신랑이었대. 그때 평생 살아갈 사람의 얼굴을 처음 보면서도 남의 일처럼 건성으로 지나쳤대. 신랑 옆에 서 있던 젊은 새댁 한 분이 가마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대. 새각시가 참 이쁘네 하고는 나오라며 고개짓을 한다. 내딛고 싶지 않은 발걸음, 천근만근 무게를 느끼며 평생 밟고 살아야 할 마루를 잠자리 잡는 걸음으로 조심조심 신부 대반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웬만큼 사는 집안은 신부 집에서 조례를 지르고 2-3일을 묵은 뒤 시집으로 가는 것이 상례였지만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신랑 집에서 혼례를 치르기도 했다. 그녀는 집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머니나 올케 같은 여자가 없어 혼수를 준비하고 잔치 음식도 준비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해 그녀를 이렇게 떠매어 온 것이었대. 시장에서 사자편 촌딱처럼 기가 죽은 몸으로 조례를 치루었대. 코가 어디 붙어 있는지 입이 찢어졌는지도 모르는 남자와 한방을 쓰고 살아야 할 시집살이가 너무 두려워 마음은 번데기처럼 쪼그라들고 몸은 쫓기는 생쥐처럼 숨도 크게 쉴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대. 신랑은 21살로 호르머니와 둘이 사는데 이듬해 봄 입대를 하게 되어 서둘러 장가를 든 것이었대. 그녀의 운명은 칼날에 선 무녀였대. 친정은 홀아버지, 시댁은 홀시어머니, 16 어린 나이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다. 더구나 남편조차 군에 입대하고 나면 두 집 늙은 부모를 함께 걸머져야 할 필연의 운명이었다. 친정아버지야 안 보면 생각이 끊길 때가 있겠지만 나이 70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보살핌을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거니와 모든 집안일을 그녀가 도맡아 해야만 했다. 신랑 만성과 함께 재행을 다녀온 이틀 만에 시어머니는 명시 빼는 씨앗을 신방에 차려놓고 명 50근을 가져다 주며 씨를 빼라고 한다. 그녀는 다른 집에서 다 하는 길쌈을 해볼 새가 없었다. 그러나 해보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었다. 어머님, 저 이런 씨앗질 한 번도 안 해봐서 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좀 가르쳐 주어야 하겠어요. 용기를 내어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다. 원 그렇겠구나. 너가 집에서 길쌈을 했어야 알제? 안타까운 표정으로 씨앗들 앞에 앉아서 잘 봐라. 오른손으로 이 꼭지 마리를 돌리면서
왼손으로는 명송이를 두세 개씩 여기 씨앗통에 대주면 씨 빠진 솜은 뒤로 빠져나가고 씨만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거야. 설 대목 전에 명고치를 말아 놔야 하니 어렵더라도 쉬지 않고 모레까지 해야 한다. 그러고선 시어머니는 이웃시 당숙문에 명잣는 품앗이를 가버렸다. 그녀는 처음 하는 일이지만 재미있었다. 씨악싹 씨악싹 도는 소리와 함께 명솜은 씨앗을 뒤로 빠져나가고 명씨는 앞으로 빠지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흥미로웠다. 그러나 한참 하고 나면 팔이 아팠다. 그래서 빨리 할 욕심으로 한 번에 한 줌씩 밀어넣듯 했는데 더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씨가 으깨지며 빠져나오지 않았다. 씨가 빠지지 않으면 손으로 발라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첫날은 꼼짝 않고 했어도 열 끈 남짓밖에 하지 못했다. 처음 한 일치고는 많이 한 편이다. 그렇게 싸먹싸먹 해철 안 하고 하면 할 수 있지? 시어머니 칭찬에 피곤한 것도 있고 당부대로 3일 만에 끝낼 수 있었다. 명을 타는 날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씨를 뺀 명에 아침 이슬이 살짝 스미도록 늘어두었다가 거두어 담아왔다. 명을 탈 때 너무 마르면 먼지가 많이 나고 잘 타지지 않는다. 품앗이한 아주머니 여섯 사람이 활을 들고 들어왔다. 안방에 벽을 지고 앉아 명을 타기 시작했다. 방 가운데 담아놓은 이슬이 밴 명을 각자 일정량씩 활줄 밑에 깔아놓고 퉁퉁 퉁기는 것이다. 활줄에 엉겨붙은 명이 줄을 세게 퉁기면 뭉친 것이 풀어지면서 부드럽고 폭신한 솜이 된다. 명 분진이 머리며 눈썹에 내려앉아 산신령같이 보였다. 해가 저물 무렵에 일이 끝났다. 명 티끌에 숨이 막히고 재채기가 나와 감기가 들 것 같았다. 손가락이며 팔뚝이 아팠지만 부드럽게 타진 솜을 보니 첨벙 솜 위로 드러눕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어린애 심리가 발동한 것이다. 친정집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은 탄 솜을 네모진 나무 말을 엎어놓고 얇게 펴놓은 뒤 수수목대를 솜 위에 놓고 비벼 50cm 정도의 길이로 말아 수수목대를 빼내면 포송포송한 명꼬치가 된다. 손가락보다 약간 굵은 명꼬치로 실을 뽑는 것이 배짜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길쌈일은 참깨를 세는 것보다 더 공력을 들여야 한다. 60년대까지는 설 명절에 10여 일을 놀고 정월 대보름에는 5일 열을 놀았다. 그래서 정월 스무날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먼저 설 전에 말아두었던 명고치로 실 잡는 일을 시작했다. 명잡기는 숙달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바로 배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물레에 가락을 설치하여 가락 끝에 명고치를 대고 물레를 돌리며 서서히 잡아빼면 명실이 뽑아져 나온다. 시어머니는 수십 년을 해와서 눈 감고도 할 수 있지만 그녀는 실이 나오질 않았다. 시어머니에게 물어 배웠지만 말로는 쉬워도 실제는 퍽이나 어려웠다. 많이 해보고 손에 익어야지 그리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탓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할 일을 못해 민망하기 이를 데 없었다. 설령 호된 야단을 맞아도 참으며 용서를 비는 수밖에 없었다. 실을 뽑고 실가락을 날틀에 걸어 배를 날고 바디에 끼어 배를 맨다. 잉글불을 피우고 밀가루 불로 주무른 실가닥을 말린 뒤 배매기가 끝나면 도두마리에 감아 배틀에 얹고 배를 짜낸다. 겨울에는 농한기라 여자들은 길쌈이 주업이었다. 명배, 삼배, 길쌈은 거의 집집마다 하는 편이었다. 길쌈은 여인들의 몫으로 뼈가 으스러지는 일이었다.
여인들이 시집을 오면 시어른을 혼신으로 모셔야 하고 신랑의 몸종으로 살아야 했다. 이미 태어나면서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여인의 벗어던질 수 없는 삶의 멍에로 그 시대의 산물이었다. 나이를 먹고 며느리를 보게 되면 한짐을 덜고 자기 수장도 펼 수 있게 됨으로써 여인으로서 자기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살림이 어렵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할 초란 덩이 같은 등짐이었다. 3. 눈이 녹아 흐르는 도랑물 소리가 연인의 속삭임 같은 봄밤 찔레나무는 속눈을 튀우고 새이 피우느라 새벽잠 설치며 긴 웅크림에서 기지개를 키고 있었대. 봄의 왈츠 개울물 소리에 보송보송 피어나는 버들강아지가 봄꿈에 취해 하늘 그리고 간드러진 풀빌 가락이 나물캐는 아가씨 바구니에 넘쳐 흐르는 완연한 봄이었대. 만성은 입대 날짜가 가까워 오면서 한 가지 일이라도 더 해놓으려고 새벽부터 텃밭에 퇴비를 내고 감자를 심고 장다리를 놓는 등 허리가 휘도록 쉴 새 없이 농산일을 하다가 해가 저물었대. 그녀의 시집살이 석 달째였대. 조금은 서기사가 신랑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며 신혼 담금 속에 묻혀있는 동안 금쪽같던 시간이 너무 빨리 손새를 빠져나갔다. 그는 앞머리가 수치도다 이마가 유독 짧았다. 그래서 시원시원 속이 너그럽고 활달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마가 조금 넓으면 얼굴이 훨씬 돋보일 텐데 그것이 밉상이라면 밉상이었다. 처음에는 남자에 익숙하지 못해 그녀로서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도 두려웠다. 그러나 그럭저럭 피하는 듯 하면서도 석 달 가까이 한 입을 덮고 살아오다 보니 신랑에 대한 믿음과 든든함으로 어딘지 모르게 끌리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다. 사랑의 싹이 트고 있는 것이었다. 정들자 이별이라는 말처럼 입대 날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별 전날 밤은 야속하게도 짧기만 했다. 한참 익어가는 밥솥에 찬물을 부어버린 듯 사랑의 불씨를 꺼버리며 한 장 한 장 쌓아놓은 삶의 일기장을 한꺼번에 앗아가버린 것 같았다. 그의 입김은 뜨거웠다. 연두부 같은 그의 혀가 그녀의 입속으로 뿌듯이 밀고 들어오면 달콤한 딸기향이 입안에 가득했다. 나무하고 걸음 만지느라 거칠어진 손이지만 뜨겁게 그녀의 몸에 썰어지를 했다. 그녀의 몸도 구들장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묵직한 무게감이 눈을 지그시 감은 그녀를 황홀경으로 끌고 들어갔다. 석 달을 살아왔지만 지금까지는 몸을 내맡기며 감당하기 버거운 통증을 참아내는 의무감만 있었다. 처음으로 남자를 알게 되는 밤이었다. 날이 새도록 짓눌리고 싶었다. 만승은 온몸을 그녀에게 부려놓고 속삭였다. 나 없을 동안 고생을 어떻게 다 이겨내지? 내 속도 쓰리고 아파. 하지만 국가의 부름은 거역할 수 없는 일로 어려워도 우리 함께 참아내야 해. 잘 이겨낼 수 있지? 나도 군에서 어려울 땐 당신을 생각하며 이겨낼게요. 잘 마치고 올게.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이제 처음으로 남자를 알게 된 밤, 날이 새면 헤어져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지금 이대로 그를 내려놓고 싶지 않았다. 봄밤은 너무도 짧았다. 그가 떠나는 3년이라는 시간의 초침은 그녀를 불안과 고독한 밤으로 가두어 버렸다. 4. 논 여든 마지기 중 다섯 마지기는 그런대로 물길이 좋아 모를 새때에 심었다. 그러나 소마지기는 천수답으로 큰 비가 내려야 모를 심을 수가 있었다. 가뭄이 아주 심하여 심어놓은 논도 물길이 뚝뚝 떨어져 한쪽에서부터 마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논일까지는 섭렵하지 않아도 되었다.
시어머니는 하루에 두세 번씩 물을 데리고 논을 다니고 있었대. 깐깐한 시어머니는 논에만 다녀오면 신경질을 부리며 화를 내고 욕을 퍼부어댔대. 일가 아저씨네 논이 바로 위에 있는데 수로를 가로막고 물을 밑으로 내려보내지 않으니 시어머니와 물싸움이 벌어진 것이었대. 논에서 돌아온 시어머니가 물싸움을 했던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녀가 잘못한 것 같아 듣기 민망한 심정이었대. 언제나 비가 올 것인지 많은 비가 내려야 천수답도 모를 내고 심은 논도 물 걱정을 하지 않을 텐데 바위 위에 난 풀들이 시들거리듯 그녀의 마음도 타들어갔다. 오늘부터는 하송을 하려는데 너도 갈 준비를 해라. 논에 다녀온 시어머니는 물싸움 부하가 덜 풀린 듯 볼멘트로 공심으로 가자고 재촉을 했다. 예, 나지막하게 대답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삼배석삼의 검정 통치마를 입고 나왔다. 무릎이 보일 듯하게 짧은 치마였다. 아직 1년도 안 지난 새색시가 종아리가 다 드러난 짧은 치마를 입고 났으냐? 어서 들어가 긴 치마로 갈아입고 와라. 크게 나무라는 투였다. 어머니, 걸리적거릴 것 같아서. 새색시가 남편도 없는데 허연 살을 내놓고 나다녀? 어디서 배워먹은 것이냐? 두 말 말고 어서 바꿔 입고 나와. 부하가 덜 풀린 시어머니는 화풀이를 하듯 언승을 높였다. 하는 수 없었다. 풀기가 살아 꿋꿋한 삼베사락 치마로 갈아입고 시어머니를 따라 밭으로 갔다. 그녀는 아직 그런 밭일을 해보지 못했다. 전답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그녀가 어리다고 논밭일은 시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비탈밭 아랫머리에 여섯 포기 정도를 잡고 심어가며 그녀에게도 그 정도의 폭으로 심으며 따라오라고 했다. 어머니, 어떻게 심어요? 저 처음이라 잘 못 심겠어요. 그녀는 시어머니 호미질만 바라보며 서 있었다. 참으로 한심하구나. 두태 한 번도 안 심어보다니 너를 데리고 어떻게 살 거나? 나 심는 거 잘 봐. 이렇게 컥컥 파서 콩 선화를 넣고 다시 그 앞 심을 자리를 파면서 먼저 심은 콩을 덮는 거야. 어디 나보는 데서 한번 심어보아. 호미질하는 것을 감시하듯 바라보았다. 시어머니가 바라보는 눈앞에서 호미질이 잘 될 리가 없었다. 이것 보아라. 힘을 들여서 해야지. 좀 하고 싶게 파 심어라. 그렇게 깔짝거리다가 언제 다 심겠냐? 시어머니는 나이답지 않게 잘도 심었다. 그녀는 지천구를 들으면서도 군말 없이 농사일을 배워가며 여름을 보냈다. 일에 쫓기고 힘이 들어 언제 한가롭게 신랑 생각할 새도 없이 가을이 왔다. 깐깐하고 빈틈이 없는 시어머니지만 한마디 말대꾸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며 잘못하면 곧바로 용서를 빌었더니 시어머니는 마음을 열고 친자식처럼 부드럽게 대해주었다. 오, 시어머니는 셋째 상식이 임신 중인 가을에 돌아가셨다.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모시기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자식을 돌보는 데 한 몫을 해주어 그녀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웠다. 다섯 남매를 둔 그녀의 생활은 멍에 벗을 날 없는 늙은 암소였다. 맏이 준섭이는 11살로 초등학교 4학년, 둘째 상식이는 9살로 2학년, 셋째 상렬은 7살인데 입학을 하지 못했다. 그 밑으로 5살, 3살, 그렇게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려서 치마폭에 쌓고 살아야 했다. 이런 복잡한 생활에 원치 않은 임신이 또 되었던 것이다. 더는 출산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고심하다가 아기를 지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독한 쌍로 뿌리를 지어 배꼽에 붙여보기도 하고
강물에 불면 물고기가 다 죽는 좀비나무 껍질을 다려서 마시도 보았으나 아무 효험이 없었대. 하는 수 없이 낙태 수술을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대. 그러나 큰 도시 말고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난감하고 그런 병원을 찾으려면 첫째 돈이 문제였대. 소재지 세터에 외성 때부터 의원이 하나 있었대. 황역과 의원이었대. 농사일을 하다가 연장에 다친 사람들에게 간단한 치료나 종기 같은 부스럼이나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의원급이었대. 그러나 외과, 내과, 산부인과는 물론 정신과까지 치료를 해왔대. 거의 돌팔이 수준이었지만 같은 면내의 유일한 의원이었으므로 종합병원처럼 모르는 사람 없이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었대. 간호원도 없이 의사 부인이 필요할 때 주사나 기타 보조를 하고 보통 때는 의사 혼자 치료 행위를 했대. 그녀는 머뭇거리다 간신히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대. 들어오는 그녀를 보고 황 의사는 일어서서 반갑게 맞아주었대.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춘섭이 아버지, 요새도 그렇게 술 많이 사셔요? 그 사람 술만 안 마시면 좋은 사람인데 술 마시면 실수를 많이 하니 아주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시겠네요. 그는 집안 안부도 빠짐없이 챙겨 물었대. 그녀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대.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배가 아프신가요? 아니면 머리가? 저 배가 안 좋아서. 모기 소리 같은 소리를 목구멍으로 삼키며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듯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예, 배가 아파요? 황 의사는 그녀의 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아, 임신 중이군요. 태아가 이상한가요? 아니요. 저 이제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왔어요.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화끈거렸다. 황 의사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데 몇 개월이나 되었어요? 5달째 났어요. 그래도 할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스스럼 없이 물었다. 예? 5개월이요? 좀 늦었는데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황 의사의 눈치를 살피며 왜요? 어려워요? 그녀는 실망하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물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태아가 너무 크면 어려울 수 있어요. 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는 말투였다. 안 돼요? 이제 더는 낳을 수가 없어요. 나이도 나이고 지금 있는 자식도 키우려면 앞이 캄캄해요. 어려워도 의사 선생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해요. 황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담배 한 대를 피워 물더니 아주머니, 이것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어렵기도 하지만 아주머니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애 아버지랑 상의해서 함께 오십시오. 그리고 며칠 입원도 해야 할 것 같으니 준비도 하시고요. 황 의사는 신중하고 결연한 말소리로 당부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녀는 들어갈 때의 두려움은 잊고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 문을 났었다. 산하는 연두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보리밭은 푸른 물결의 파도가 일렁이며 5월의 훈풍에 보리 이삭이 하나둘 패고 있었다. 논에서는 쟁기질하며 소모는 소리와 함께 정그릉 정그릉 황소 목줄에 매달린 원앙 흔들리는 소리가 보리밭 허공으로 수직으로 날아올라 노고질이 노고질이 지질대는 종다리 노래소리와 화음을 이루며 늦봄 생기가 아지랑이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부지깽이도 동이 난다는 농사철에 병원에 입원을 한다는 것이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다. 그러나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바로 시술을 한다 해도 늦었다는데 안 하려면 몰라도 한시가 급한 일이 아닌가. 만성은 종일 눈을 갈고
해가 지고 어둑발이 들 무렵에야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병원을 다녀오면서 사가지고 온 돼지고기에 묵은 배추김치를 썰어넣고 뜨끔뜨끔 불고기를 만들어 막걸리 한 병과 함께 밥상에 내놓았다. 지친 만승은 우물가에서 후적후적 대충 씻고 밥상에 앉으며 술병과 돼지 불고기를 보고 만족해하며 피로를 잊은 듯 부드럽게 물었대. 오늘 병원에 간 일은 어떻게 하고 왔어? 하고 물으며 큰 사발에 술을 가득 따라 냉수 마시듯 단숨에 마셨대. 농 가느라 될 텐데 어서 저녁이나 잡서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밥상머리에서 말하기도 그렇고 또 언짢게 생각할까봐 뒤로 미루었대. 만승은 병원 일이 몹시 궁금했는지 밥상을 물리자마자 병원에 갔던 일을 재촉해 물었대. 그녀는 황 의사 말대로 이야기를 해주었대. 그러면서 만승이랑 함께 오라는 뜻을 강조해서 말했대. 젠장, 이 바쁜 때 함께 오라니 어쩌면 좋아? 우선 급한 대로 논이나 갈아놓고 가야 하겠는데? 만성은 볼멘 소리로 투덜거렸대. 그렇기는 하지만 한시가 급하대요. 지금도 늦었대요. 가능할 것인가 걱정했어요. 그녀는 당장 내일 가지 않으면 늦어 안 된다는 강곡한 말투로 이야기했대. 썩을 놈의 옆에 내가 그런 거 하나 똑똑히 처리하지 못하고 이 무슨 창피여?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었대. 아무 대꾸 없는 그녀에게 너는 무어라 채근하거나 성질 부리지 않고 수긍하는 기색이었다. 이튿날 아침을 일찍 해먹고 그녀는 죄인이나 된 듯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오늘 어떻게 해요? 함께 가야 하는데? 알았어. 만승은 면도를 하고 머리도 감고 함께 나갈 준비를 했다. 소재지 세터까지는 20리가 넘었다. 버스도 다니지 않으니 걸어가야 했다. 그는 고개를 쳐들고 내 활개를 치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그녀는 한참 뒤쳐져 숨이 차게 종종 걸음으로 쫓아갔다. 병원은 치료할 사람들이 없는지 황 의사 혼자 진료실을 서성이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었으니 걸어나오며 맞아주었다. 그녀는 진료대 앞에 앉고 만승은 그 옆에 서서 의사의 눈치를 살폈다. 출입문 맞은편 벽에 5월 20일을 가리키는 인력이 훈풍에 나부끼며 숨죽이고 있는 진찰실 분위기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인력 옆에 남자 반쪽 골격 투시도 그림이 유인원처럼 어수선한 기분이 들었다. 약품 진열장에서 소독약 냄새가 창문 바람이 스칠 때마다 역겹게 코를 찔렀다. 항의원의 하얀 위생복이 여러 날 세탁을 하지 않았는지 후줄근하게 붉기가 죽어 있고 옷업과 소매 끝에 자욱이 불결한 생각이 들어 눈살이 찌푸려졌다. 준비 잘하고 각오도 단단히 했습니까? 황 의사는 어리석인 말인사로 문진을 시작했다. 예, 각오는 했지만 얼떨떨하네요. 무슨 일은 없겠지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가슴을 두드렸다. 말소리도 떨려 더듬거렸다. 아무 일 없을 거요. 그리고 긴장을 푸셔야 합니다. 마음 푹 놓으세요. 황 의사는 보호자인 만승에게 보증서 및 수술에 관한 각서 용지를 밀며 작성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보증서와 각서를 작성해서 황 의사에게 주며 황 의사님, 문제없이 잘 하시겠죠? 그리고 수술비는 얼마나 챙겨야 할까요? 만성은 병원비가 더 걱정되었다. 그리 많지 않을 거요. 빠르면 3일 정도 해서 퇴원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10만 원 정도 준비해 두세요. 10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 들면 못하겠소. 이 보릿고개 철에 어디에 그 큰 돈이 있대요? 만성은 정색을 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큰돈이기는 했다. 쌀 한 가마에 7,000원 정도이니 쌀로는 15가마니 정도의 액수로 농촌 형편에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못하지요. 그러나 더 늦으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잘 알아서 하세요. 황하산은 사무적인 말로 쏘아붙이듯 하며 표정이 갑자기 쌀쌀해졌대. 안 돼요. 내가라도 어떻게 해볼 테니 해주세요. 젠장, 당신이 무슨 용빼는 수 있어? 돈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 만성은 부정적으로 말하면서도 그녀가 너무 속아리는 심정으로 졸라대니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황 선생님, 알아서 하시오. 그럼 오늘은 열혈 검사도 해야 하고 몸 상태에 따른 준비도 해야 하니까 김 선생은 바쁘신데 집에 가셨다가 내일 오시든지 하세요. 황 의사는 그녀를 침상에 누이고 진찰 준비를 했대. 지금 종굴하기도 동의나는 일철이라 이러고 있을 새가 없으니 오늘은 갔다가 내일 다시 올게요. 하면서 만승은 혼자 집으로 왔다. 이튿날 수술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1시간 정도면 끝난다고 했다. 만승은 복도에서 서성이며 담배만 피워댔다. 5월 중순이라 무더운 날씨는 아니었지만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너무 뜨거워 볕에 그대로 서 있으면 데일 것 같았다. 그 열기가 열어놓은 창문을 통하여 제법 화끈거리게 병원 복도까지 밀려 들어왔다. 수술은 시간이 자꾸 뒤로 밀렸다. 30분, 1시간, 2시간, 거의 3시간이 넘었어야 황 의사가 땀을 닦으며 수술실을 나왔다. 그는 매달려 있는 가는 끈을 잡고 겨우 절벽을 올라온 사람처럼 다리에 힘이 쭉 빠져나간 것 같았다. 선생님,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괜찮은가요? 무엇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다급하게 물었다. 황 의사는 대꾸도 안 하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물 한 모금을 쭉 들이키고는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잘 됐어요. 태아가 생각보다 커서 좀 힘들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나면 좀 통증이 심할 텐데 옆에서 잘 지켜봐야 할 거요. 의사들의 어리석인 말투로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면서 점심을 먹으려는지 안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그녀는 죽은 사람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수술을 도왔던 의사 부인이 환자의 상태를 마지막 살펴보고 편한 자세로 눕히며 아저씨, 옆에서 꼭 지키고 있어야 해요.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고요. 또 깨어날 때쯤에는 잠을 깨우듯 흔들며 정신이 빨리 들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으세요. 상세한 당부를 드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홀쭉해진 배를 보며 시원섭섭함을 느꼈다. 빛에 그을린 얼굴 탓인지 더없이 까칠해 보였다. 만성은 가는 숨소리만 내는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고생 많았네. 당분간은 몸보신도 하고 쉬도록 할게. 농사일은 걱정할 거 없어. 내가 혼자 해도 되니까. 불쌍한 생각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점심도 그런 채 그녀 옆에 지키고 있던 만승은 차츰 초조함이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다. 2시간이 지나도록 그녀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의사에게 쫓아갔다. 왜 이렇게 깨어나지 않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요? 당황한 만성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배어 있었다. 황 의사도 약간 걱정스러운 안색으로 괜찮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하며 피곤한 듯 생기를 잃은 눈을 가슴츠레하게 감았다 뜨며 일어나서 응급실로 갔다. 의사의 어리석으로 하는 수술이 잘 되었다는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드물지만 실제로 수술 시간이 길어진 만큼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다. 태아가 생각보다 커 수술을 예상한 대로 하지 못했다. 수술 부위가 너무 커지다 보니 태아는 겨우 드러냈지만 그 과정에서 출혈이 심했다. 지혈이 잘 되지 않아 시간은 경과되고 그러다 마취 시간이 지나 응급처치가 불가피했다. 마취제를 조금 더 주사하고 겨우 지혈을 시키고 수술을 마무리하느라고 예정 시간보다 훨씬 초과하게 된 것이었다. 그녀야 마취 상태에서 고통을 느끼지는 못했어도 몸은 많이 피로해 있어 쉽게 깨어나지 못한 터였다. 그렇게 무의식 상태에서 시달리다 4시간 만에 깨어났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통을 참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이를 악물고 견디려 해도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사항이었다. 수술 뒤 가급적이면 진통제를 쓰지 않는다지만 항면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진통제를 주사했다. 그리고 나서야 진통이 멎는 듯 잠이 들었다. 3일만 입원하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희망사항이었다. 몸이 그리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하혈도 계속되었다. 그 바람에 20일이 넘은 후에야 퇴원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라도 살아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2년 전에 황의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산모가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면내가 떠들썩했지만 만성인에는 깜빡 잊고 도시의 큰 병원으로 가면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에 그리고 집에서 가깝다는 여건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던 것이다. 솔깃한 마음에 한번 잘못해간 일로 고생은 차치하고라도 죽을 뻔했으니 만성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다. 만성이 결혼 전에는 아주 순박하고 나무 사정을 잘 알아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성격이 나쁜 쪽으로 변해가면서 사람들이 만성과 입씨름하는 것도 무서워했다. 무슨 일이든지 따지고 고집을 세우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퇴원하면서 벌써 마음이 뒤틀려 있었다. 병원비 준비도 없이 우선 그냥 퇴원한다며 그녀를 데리고 와버렸다. 그녀는 집에 왔지만 완쾌된 것이 아니어서 누워 지내야 했다. 3일 후쯤 만성은 황의사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병원으로 찾아간 것보다 집에 앉아서 따지고 책임을 묻기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마을 공동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이장집으로 가서 황의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황 선생님이시오? 나 진내사는 김만성이요. 우리 안식구가 지금도 안 좋으니 오늘 와서 좀 봐주어야 하겠소. 오전 10시까지 왔으면 하는데 어떠시오? 만성이 속은 뒤틀렸어도 깍듯이 예를 갖추어 점잖게 요청을 했대. 황의사도 만성의 성질을 아는 터라 아니올 수가 없었대. 황의사는 20리가 넘는 길을 자전거를 타고 11시쯤에 그의 집에 도착했대. 만성이 곁보기에는 편한 낯빛으로 황의사를 맞이했대. 어서 오시오. 이렇게 먼 데까지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도 집사람의 하혈이 멎지 않으니 나 참 애가 터져 죽겠소. 부드러운 어감으로 사정을 이야기하는 듯 했으나 말 속에는 옹심이 박혀 있었대. 예, 저 오는데야 자전거로 왔으니 큰 힘이 들지는 않았소. 이렇게 오래 고생할 줄은 몰랐는데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진찰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내들고 그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고, 아주머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도 배가 아프다고요? 예, 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래 간대요? 나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니요?
날은 뜨뜻더운데 이렇게 방에 누워 있자니 속이 터져 죽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계속 하열이 멈추지 않고 수시로 배가 아프니 참말로 큰일이네요. 울먹이는 그녀의 하소연은 너무도 애절했다. 황하산은 성진기를 가슴에 대고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며 별 이상은 없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곧 나을 것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성도 회복되었는데 죽는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항생제인 스트렙토마이신을 주사하는데 그의 하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대. 그리고 먹는 약 5일분을 내주며 식후 30분 후에 먹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며 마루로 나왔다. 만성이 처음 볼 때보다 안색이 변한 얼굴로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대. 황 선생님, 말좀 합시다. 나 억울해서 죽겠어요. 3일이면 퇴원해서 바로 활동을 할수 있다고 했지 않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요? 농사는 농사대로 다 망치고 사람은 또 사람대로 저렇게 살는지 죽을는지도 모르는 판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억양이 점점 높아지면서 몽니가 들은 말투로 항의를 했대. 글쎄요,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안 좋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지어온 약을 먹어보고 기다려 봅시다. 곧 괜찮아질 것이요. 아니, 기다려 보자고? 무얼 더 기다려 보아. 당신 책임져야 해. 애초에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했어야지. 그렇게 시퍼렇게 장담하고서 사람을 저렇게 망쳐놔?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당신 돌아가서 잘 생각해보고 연락하시오. 만성은 돌아앉으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옥신각신 말다툼 하다가 싸움이라도 할것 같은 분위기에서 황의사는 가까스로 감성을 억제하며 괜히 싸울 일은 아니요. 우선 오늘은 돌아갈 테니 환자 마음 안정시키며 좀 애를 쓰셔야 하겠소. 상기된 얼굴로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자전거를 타고 돌아갔다. 3일 후 만성은 직접 황의원으로 찾아가 반은 협박 반은 회유로 황의사에게서 화해각서를 받아냈다. 결국 황의사는 만성에게 굴복하고 말았다. 외과 의사가 산부인과 수술을 한 것, 정상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도 불법이었다. 수술이 잘 되었어도 이런 상황으로 말썽을 부릴 사람인데 수술까지 잘못되어 사람이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 있으니 꼬투리 잡고 협박하는 것은 만성으로서는 당연지사였다. 황 의사는 입원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10만 원을 향후 약값 및 몸보신하라고 위자료를 주어야 했다. 6. 만성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성격이 더욱 나빴었다. 병원에서 위자료를 받아먹은 것이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은근히 기대하며 행위의 초점을 이런 곳에 맞추기 시작했다. 그 뒤로 만성이 기대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녀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찔레나무 가시에 눈을 찔려 가시가 빠지지 않고 충혈이 되어 통증이 심했다. 이웃 마을에서 면허도 없이 침도 놓고 간단한 약재도 파는 방시 노인을 찾아가 눈에 가시를 뺐다. 그러나 잘못되어 염증이 커졌는지 점점 더 심하게 아파 전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균의 감염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3개월 넘게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다친 눈이 실명되고 말았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방씨 노인은 논 다섯 맞이기를 올려대고 말았다. 그녀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실수나 잘못을 한껏 물고 늘어져 재미를 본 만승은 더욱 간교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말다툼하다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지능적으로 뺨을 맞거나 상처를 입도록 유도를 했다. 심하게 말하면 코피만 흘려도 병원에 들어누워 취하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 상습화 되었다. 장을 가거나 소재지를 나가면 술을 마시며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고 싸움을 벌였다.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 그에게 걸려들어 곤욕을 치른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남을 속이거나 공갈 협박을 일삼다가 인근에 소문이 나 상대할 사람이 못된다고 낙인이 찍혀 있었다. 그의 성격이 그렇게 변하게 된 원인은 그녀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녀가 낙태 수술을 받은 뒤로 여자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가 40대 중반으로 성생활이 원활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만과 스트레스가 대단할 수밖에 없었다. 집에 들어오면 성질을 부리며 밤을 새워가며 그녀를 들볶다가 구타를 하기도 하고 또 나가면 술을 마셔댔다. 내적으로 쌓인 심리적 불만으로 술을 마시고 남과 싸움질을 하고 끝판에는 고소고발로 경찰지서에 불려가는 것이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하였다. 그런 삐뚤어진 성격이 해가 갈수록 더해가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 건 잡아 올려먹으려고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기도 했다. 몇 년 전 동짓날이었다. 만성은 그날도 할 일도 없이 소재지 세트로 나가 집에 없었대. 겨울철 할 일도 없으니 날만 새면 떠돌며 집에 붙어 있지를 않았대. 그녀는 동지 팥죽을 끓일 요량으로 찹쌀을 봐 새알심을 만들고 있었대.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방문을 열고 보니 읍내에 사는 먼 족간 조카 성남이가 마당에 서 있었대. 지난 10월 시제 때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온 것이었대. 어찌 이렇게 온 거요? 추운께 어서 들어와.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아저씨 좀 만나러 왔는데 어디 가셨어요? 성남은 신문지로 싼 뭉텅이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대. 돼지고기였대. 뭐하러 이런 거 사가지고 와. 그냥 오면 어때서? 어서 올라오기나 해.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고 방으로 안내했다. 점심 안 자셨제? 하면서 점심상을 차리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아짐, 저 아침을 늦게 먹었더니 아직 밥 생각이 없어요. 어서 하시던 일이나 하셔요. 성남이 점심 차리는 것을 긋고 말려 그녀도 하는 수 없이 다시 앉아 새알심을 만들었다. 아저씨 먼 곳에 가셨어요? 아저씨 꼭 좀 만나러 왔는데. 그 양반 요새 집에 안 붙어 있어. 세트 가서 살다시피 하고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야. 무슨 일인데 그려? 그러면 언제나 오시려나 모르겠네요. 산 좀 알아볼까 하고 왔는디. 무슨 산? 아니요, 우리 부모님의 산소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지난 시제 때 말씀드렸더니 한번 와보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 그러면 기다려야지. 그 사람은 한번 나가면 해가 져야 올 사람이라 쉬 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다렸다 만나보고 가야지. 동지 팥죽을 곧 끓일 터이니 이리 앉아. 하면서 그녀는 새알심 만들던 그릇을 한쪽으로 밀치며 아랫목을 치워주었다. 그러면 기다렸다 만나고 갈까요? 성남은 그녀가 치워준 자리로 앉았다. 그는 오느라고 피곤했는지 몇 마디 이야기를 하다가 졸린다며 아랫목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녀는 이불을 덮어주고 새알심을 만들어 동지 팥죽을 끓였다. 성남은 아들 형제와 딸 하나를 두었다. 큰아들은 군대에 가 있고 둘째는 고 3학년, 딸에는 중 3학년으로 시장에서 잡곡 장사를 했다. 5일 장날 농촌에서 가지고 나온 콩팥이며 참깨, 들깨 등 주로 잡곡을 사고 파는 중간상을 하는데
옛날 같지 않아 살기가 넉넉지 않은 실정이었다. 게다가 아직 50대로 부인이 유방암으로 죽은 뒤 5년 넘게 호라비로 옹색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안방 윗목에 팥죽을 차려놓고 바가지에 떠담은 핏빛 죽말국을 묶은 솔잎에 찍어 집안 요소요소에 뿌리며 일행수를 했다. 앞문으로 들어온 잡신들 어서 빨리 뒷문으로 나아가고 뒷문 귀신은 앞문으로 나가거라. 조항 잡신, 장독 잡신 모두 물렸거라. 외양간 측간 잡신들도 어서어서 물러나거라. 그녀는 일행수를 마치고 조카 성남을 깨워 동지 파축을 차려주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나 시장했는지 그는 팥죽을 달게 먹고 나섰다. 아짐 참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안 사람이 있을 때도 동지 팥죽을 안 끓였어요. 어머니 계실 때 먹어보고 처음인 것 같아요. 성남은 만족해하며 칭찬이 대단했다. 뭘 그것 좀 먹고 그래.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끓여서 한 그릇 집으로 가지고 가게 드릴 걸 그랬네. 그녀가 상을 치우려는데 밖에서 노래반 욕 반의 흥을 그리는 인기척이 들려왔다. 만성이었다. 놀란 듯이 일어나느라 방안 정리도 못했다. 성남이 잘 때 덮어두었던 이불도 개지 못한 채 마루로 나섰다. 만취가 된 만성은 성남을 알아보는 둥 마는 둥 혼자 말만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성남의 인사에 충혈된 눈을 지켰으며 어찌 왔어? 혀 구부러진 소리로 이미 어떤 꼬투리를 잡은 듯 불퉁스럽게 물었다. 예, 지난 시제 때 말씀드린 거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그래? 만성은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아랫목에 깔아둔 이불에 기대 쓰러져 버렸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잠든 채 하며 코를 골기 시작했다. 성남은 기다린 보람도 없이 그냥 돌아가야 했다. 어쩔까? 오늘은 안 되겠어.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와. 올 때는 미리 전화해보고 와. 그녀는 그냥 가라고 했다. 성남을 보내고 만성에게 이불을 끌어 덮어주었다. 만성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너 오늘 뭐했어? 둘이 이불 깔아놓고 뭘 했냐 말이야. 소몰아가는 소리로 욱지르며 금방 주먹이 날아올 것 같았다. 뭘 하긴 뭘 해? 그 조카가 점심 무렵에 와서 점심 차려주려고 했는디 마다해서 새알심 만들어 팥죽 끓이는 동안 누워있다가 잠이 든 거 보고 이불 덮어준 것뿐이야. 뛰는 가슴을 움켜쥔 채 주먹이 날아오면 피할 요량으로 문 쪽으로 나가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대. 무슨 변명이야.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 오늘 죽어. 그녀를 덮치러 달려들었대. 할 말이 없었대. 만성은 이미 그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는 터라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만 듣는 사람이었다. 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너무 갑자기 덤비는 바람에 잡히고 말았다. 술이 만취 상태여서 그렇게 행동이 민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발목을 낚아챈 그는 일거에 그녀의 머리채를 휘잡아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어깨며 얼굴로 주먹을 휘둘렸다. 이년이 서방을 뭘로 보는 거야? 내 꼬락서니 보면 다 알아. 어디 거기 좀 보자. 거기 보면 다 알 거 아니야. 하면서 치마끈을 풀었다. 야 이년아 설령 안 그랬어도 너만 그렇다고 하면 되는 거야. 잔소리 말고 말해봐. 그녀의 치마가 거의 찢기면서 겨우 빠져나온 그녀는 문을 박차고 도망칠 수 있었대. 에이 더러운 놈. 아무리 무도하다고 그런 억지 소리를 해? 너 그렇다가 벼락 맞아 죽어. 그녀도 악을 쓰며 만성의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를 뒤로 하고 집을 빠져나와 버렸대. 그 뒤로 만성은 술이 깬 뒤에도 그녀를 들볶았대. 만성의 생각은
조카라지만 그녀와의 관계를 불륜으로 몰아 돈푼이라도 뜯어먹을 요량으로 다그치고 회유까지 하는 터였다. 그녀의 부인으로 그 일을 성사시키지 못한 만승은 아쉬움이 남은 듯 술만 마시면 되내는 것이었다. 그 뒤로 그 조카는 찾아오지도 않고 장날상에서 만나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고 함부로 부인을 구타하던 사람들도 나이 먹어가면 서로 아끼고 위로하며 사는데 그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성질이 더 사나워지고 술조정도 심해서 그녀는 하루가 석삼년도 더 되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로 말년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결판을 냈어야 했다. 참고 살아온 것이 한스럽고 서럽기만 했다. 팔자가 기구하고 박복한들 이보다 더하랴. 몸이 부서지도록 힘드는 것은 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 괴로움을 참아내기는 죽음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 그래도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잠시나마 행복했던 시절이 없는 것도 아니다. 큰아들 춘섭이 임신했을 때만 해도 힘든 일이 있으면 만성이 도맡아 해주었으며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만 하면 철 지나 없어진 과일도 불언천리 멀다 않고 구해주었다. 각별한 보살핌 속에 뜨거운 사랑도 있었다. 춘섭이 돌을 지나 까치그름을 그릴 무렵 만성과 함께 해남에 사는 둘째 시누이 집을 여행 겸 다니러 간 일이 있었다. 여름이었다. 땅끝 마을에서 처음 보는 화학 터인 수평선, 해변에 펼쳐진 모래사장, 철석이는 파도 소리는 천상의 소리였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산첩첩 눈길 머무는 곳은 코앞의 험산뿐이었는데 이런 별천지가 있다니 널다란 들판 하나 구경 못한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온 터수에 말로만 듣던 파도가 눈앞에서 갯바위에 부딪히며 포효하는 울부짖음은 장관 그것이었다. 모래사장의 젊은 남녀가 비키니 차림으로 뒹굴다 바닷물로 뛰어들어 첨벙거리는 광경이야말로 성계의 선남선녀였다. 그러나 그녀로서는 너무 민망스러워 바라볼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자유분방하고 스스럼 없이 젊음을 발산하는 그들이 부럽기만 했다. 둘째 시누이가 준비해간 음식을 소나무 그늘에서 함께 먹으며 바닷물에 발도 담가보고 조개도 잡는 즐거움에 그간의 고달팠던 시집살이가 파도에 일순간 씻겨 내려갔다. 3일간의 해수욕장 경험은 일생의 가장 사랑스럽고 잊을 수 없는 유일한 추억이었다. 행복과 불행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삶의 여건이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성이 한 생각 돌리면 여러 사람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가장 괴롭게 사는 사람이 순애 그녀다. 그래서 단 한두 달이라도 만성을 눈에서 보지 않고 아들이나 딸네 집에 가서 살다 오고 싶지만 자식들 집에 찾아간다고 해도 맞벌이하고 있는 며느리들의 식모살이 살아야 할 판이니 며느리 시집살이가 더 어려울 것 같아 선뜻 나서지 못했다. 7. 산중에는 해가 일찍 진다. 산그늘이 검은 도포자락을 펄럭이는 저승사자처럼 줄다름쳐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박차고 나온 대문을 다시 들었을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렇다고 싸우고 나서 이웃집에 찾아가는 것도 부끄러운 일로 할 짓이 못 되었다. 길길이 뛰고 싶은 심정이지만 남이 볼까봐 고사태서 서성일 수도 없었다. 술주성을 해도 그저 술주성으로 끝나면 참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동짓날 읍내 조카 성남이가 다녀가고 큰 분란이 일어난 후로 성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어떻게든지 결부시키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잡는데도 한계가 있었대. 밤새 시달리다 먼 거리 시장을 다녀오느라 파김치가 된 사람한테 그 조카 만나 헤헤 그리고 왔다고 다그치며 거짓말로라도 자백을 하려 했대. 사람으로서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기조차 싫은데 술을 마시면 두 말 할 것도 없고 맨정신에도 그 일로 못 살겠구니 더 이상 감내할 기력이 없어서 버렸다. 속절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정처 없이 발길 가는 대로 걸어갔다. 무슨 생각이 있어서 보다 서러움에 잠겨 무의식 상태로 걸어온 것이다. 동구박 벗어 간이 승강장이었다.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어둠이 두텁게 장막을 치고 있었다. 오갈 차가 없는 승강장은 너무 쓸쓸했다. 집쪽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미 몸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이 멍해져 무엇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느껴지지 않았다.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무의식 상태에서 나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는 채 한참이 지났다. 언뜻 큰아들 춘섭이 생각이 났다. 승강장 옆에는 장승처럼 공중전화 부스가 미등을 켜들고 누구를 기다리는 듯 어둠을 쓸어내며 서 있었다. 훌쩍이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춘섭이 집으로 전화를 걸렸는데 전화번호가 쉬 생각나지 않았다. 8569인가 865인가 아무라무랬다. 856-2541을 우선 눌러보았다. 신호음이 10여 차례 울려도 받지 않았다. 전화번호가 틀렸나 보다 하며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는데 뛰어오며 받는지 가쁜 숨소리가 먼저 들렸다. 며느리인 듯 싶었다. 순영이 애미냐? 어, 나다. 그녀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고등학교 3학년인 장손자 순영이가 할머니 하며 덥석 안기는 환영이 그녀의 막막을 순간 헤집고 들어왔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꿈속 같은 저쪽에서 전선을 타고 아스라에 들려오는 음성은 며느리가 틀림없었다. 전화번호가 틀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고 있을 뿐 아무 말도 못했다. 어머니세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래 나다. 집에 아무 일 없냐? 내가 지금 하고는 다시 말문이 막혀버렸다. 지금의 심정을 전화로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한 밤에 찾아간다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며느리는 그녀의 심정을 알 리가 없었다. 행여나 시어머니가 찾아올 것으로 생각했는지 미리 오지 말라는 말투로 어머니, 애비는 지금 개모임에 나가 집에 없어요. 그리고 참 순영이 입시 공부하느라 너무 시달려 내일 우리 식구들 함께 어디 가까운 데 가서 2-3일 쉬었다 오려고 해요. 내일부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설에는 일찍 내려갈게요. 알았다. 그녀는 너무 원통하고 분하기까지 했다. 절통한 심정을 다소나마 토로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볼까 하고 전화를 했던 것인데 시어머니가 올까봐 앞질러 말하는 며느리 목소리는 아린 가슴을 예리한 손톱으로 후벼파는 것 같았다. 자식 키운 보람이 이런 것인가. 자식에 기대어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얼굴이나 보고 싶으면 1년에 한두 번 찾아가는 것이 고작인데 젖먹이고 허리 휘게 업어 키운 보람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살아온 생이 너무도 허무하고 몸이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심정이었대. 부모 자식 사이에 한우라기 정도 찾아볼 수 없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희미한 불빛조차 꺼져버린 듯 눈알이 깜깜해졌대.
며느리는 수화기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녀는 두 말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아 버렸다. 둘째나 셋째라고 다르지 않을 것 같았다. 다른 자식한테 전화할 용기조차 일순간에 꺾여버렸다. 전화부서의 작은 전등 불빛 밖으로는 어둠의 울타리가 굳게 쳐져 있어 그 안에 옴쭉달싹 못하게 갇혀버린 것 같았다.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암흑 그것이었다. 오갈 데 없는 수인임에 틀림없었다. 아들 딸 키우고 여의살이 시킬 때는 힘도 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늙으면 아들네 딸네 집 찾아다니며 마음 편히 살겠지 하는 막연하나마 분홍빛 희망과 기대를 가져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나는 무엇인가?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야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정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치마끈을 우두둑 쥐어뜯었다.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픈 소리를 내며 치마끈이 뜯겨졌다. 치마끈 두 개를 결매서 올가미를 만들었다. 공중전화 부스의 흐릿한 전등 불빛이 노랗게 변하다가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일거수 일투족을 곁눈질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런 불빛이 의식되지 않았다. 모든 생각은 하얗게 지워져 버렸다. 꿈속에서처럼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슴되지 않는 몸짓이 이어졌다. 그녀는 어디론가 날개를 펴 날아가고 있었다. 승강장 오른쪽에서 바람결인 듯 꿈결인 듯 요령 소리가 아스라에 들려왔다. 들렸다 끊겼다 하면서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며 상여 소리가 뒤따라왔다. 요령 소리에 발을 맞추어 슬픈 이별을 연상시키는 느린 리듬으로 꽃상여가 하늘 그리며 들어와 승강장 앞에 잠시 멈추었다. 한지에 빨강 노랑 파랑 물을 들여 만든 수박등 같은 조화로 꾸며진 꽃상여였다. 적, 황, 록, 흑, 백, 오색실 위에 지방을 담은 혼백 상자와 망자의 영성을 검정 양복 입은 손자가 맨 앞에 모셔가고 있었다. 동전 명정 삽전을 앞으로 들고 갔는데 그 뒤로 상여가 따랐다. 잠시 노제를 지내고 상여가 떠나는데 먼저 선소리꾼이 가라앉은 소리로 느리게 가나 무어 하고 상여 어우르는 앞소리를 슬프게 읊으며 상여 앞차를 들어올린다. 뒤이어 상두꾼들이 합창으로 가나 무어 뒷소리를 받으며 상여줄을 어깨에 매며 일어선다. 선소리꾼이 설명조로 유인 연안이시 정명 85 살고 북망산천으로 가는구나 하고는 울음조로 에헤이고 가네가네 청산간에 에헤이고 이 세상 번님네들 옛 놀던 추억들이 모다모다 꾸미로구나 에이고 애탄개탄 살던 세간 못 먹고 간이 쓰고 갈까 에이고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북망산천에 나는 간다 하며 상여 앞차를 당기며 앞으로 나갈 신호를 한다. 제자리에서 좌우로 흔들거리며 발을 맞추던 상두꾼들이 가나 무어 슬픈 앞장으로 발을 맞추어 나가는데 상조의 곡소리와 화음을 이루며 피를 토하는 서러움이 심장을 후벼팠다. 상여가 서서히 앞으로 나가며 상여 소리가 중무리조로 이어졌다. 가네 가네 나는 가네 북망산천 나는 가네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가네 어노 어노 어노리 넘자 어노 상두꾼들의 뒷소리가 끝나면 다시 선소리꾼 상여 소리가 요령의 리듬에 맞춰 매겼었다.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일세 북망산천 멀다더니 내 집 앞이 북망일세 어노 어노 어노리 넘자 어노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기약 없는 길이구나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오실 날을 알려주어 어노 어노 어노리 넘자 어노
잘 있어서 잘 사시오. 동네 일촌 잘 사시오. 사랑하는 내 가족도 부디부디 잘 있으시오. 어느 어느 어느리 넘자 어느 천년만년 살자는 약속 부질없는 꿈이었네. 살아생전 많은 친구 어느 누가 동행할까. 어느 어느 어느리 넘자 어느 상여가 평지에 쓰는 좌우로 하늘 하늘 흔들며 떠나기 싫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뒤돌아보며 머뭇거리듯 더디게 가다가 좁은 비탈길로 들어섰다. 상여 소리는 잦은 머리로 바뀌어 열두발 상두꾼아 발맞추어 운상하소. 매김 소리가 빨라짐에 따라 상두꾼의 뒷소리도 빨라졌다. 넘자 넘자 어화 넘자 어이가리 어화 넘자. 상여 소리는 언덕을 넘어가며 아스라하게 사사들었다. 스무 살 조금 달빛이 힘을 긋게 산자락을 흘려내리고 있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 상여는 환영으로 지나가고 상여 소리가 환성으로 울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엷은 달빛의 잿빛으로 변하며 승강장 뒤편에 웅숭거리고 서있던 소나무가 전화부서 위로 그무스름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잠든 호수처럼 시간이 멎어있는 거울 속 풍경으로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